고 이병철 회장의 14번째 질문입니다.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입니다.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됩니다. 우리는 3차원에 와 있기 때문에 4차원을 잘 모르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육신을 덮어씌워 이걸 갖다가 이게 이 연장 하나를 받아가지고 덮어씌워 놓는 바람에 우리가 이 영혼과 이것이 막을 씌워놓은 것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차원계를 이거로 해갖고 갈아놨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이고 영혼들이 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질량이 너무 커서 차원계도 접하기는 하면서 사는 거죠.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영혼 아까 이게 영혼에 대해서 내가 잘 아르켜준 것이 이해가 된다면 내 자신을 내가 모르고 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지나가 끝나가 내를 알고자 할 때는 내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아르켜주고 이해시켜줄 그런 스승도 이 땅에 온다. 이래서 지금 아르켜주는 겁니다. 먼저 미리 알면 안 되죠. 우리가 어느 정도 질량이 차고 나서 알아야지 네 영혼이 네 육신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가 싶으면 내 동생이 칼로 쬐갖고 보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. 응? 그런 걸 이제 이런 걸 모르게 할 때 그냥 있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고 내 영혼의 확장성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이다. 이런 거죠. 그런데 영혼이 있다는 걸 누가 증명할 건데 익하는 거는 신부나 성직자들이 우리한테 하는 게 너무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해를 못 시켜주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등신들은 아 그렇다고 믿어버리는데 이 어느 정도의 이게 많은 사람을 이끄는 이 수장으로서는 가짜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. 가짜는 소리를. 그러니까 이걸 디리가 된 겁니다. 디리 전부 다 질문들이 지금 24개가 전부 다 디리가 되는 거예요. 신을 있다고 어떻게 내한테 이해시켜 줄 건데 이렇게 처음에 스승님이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. 산에 죽으러 들어가가지고 어떤 환경 때문에 죽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그때 신이라는 걸 내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서 내한테 이해시키려고 한 그는 무당이 한 분 있었어요. 산에서 그는 일이 벌어졌는데 엄청난 질량으로 내한테 쏟아낼 때가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그걸 그래 믿는다 치자. 믿는다. 믿는다 치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? 딱 100일만 늦게 죽으라 하니까.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노? 그러니까 여기 산신님이 있다 그래요. 이 산에 지금. 그러니까 요 와가 있다 그래. 지금 이야기하는데 요 뒤에 와 있다 그런다고. 산신님이 저 계신다고. 지는 보이나 봐. 나는 안 보이니까 아니 믿을 수가 있나요? 그래도 하도 정성껏 하니까 저 이따 치자 내가 믿을게 지금 100일을 딱 늦게 죽을 테니까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있다고는 못 믿는다 그래 있다 하는 걸로 내가 믿을 테니까 100일 안에 내가 이해되게 내가 이해되게 산신이 있다는 걸 내한테 증명하라 이러고 그때부터 수궁을 하고 무릎을 딱 꿇어서 쓰레기를 주셨습니다. 여기가 산신이 있는 집이라 하니 난 산신 몰라요. 안 봤어. 산신이 있는 집이라 하니 이렇게 들어서 되나 그 대신 내가 청소하리다. 이러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. 꿇으면서 뭐라고 했냐 그 무속인이 내한테 하는 소리가 100일 동안 저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고 요 위로도 올라가지 말고 식량이 없으면 나무 껍데기 속껍질을 벗겨갖고 씹으라는 거예요.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갔어요. 옷만 달랑 입고 걸어간 거야 지금 신발 한 개 신고. 그런데 100일 동안 여기서 견디라 하니까 물기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죠.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가르쳐 준 거예요. 칡뿌리도 캐먹고 여기 칡이다 하나 알려주더라고. 그래갖고 내가 거기에서 대답을 할 때 그랬죠. 나는 살라고 온 게 아니고 죽으려고 와서 내가 먹을 게 없어서
이렇게 칡뿌리 캐묻는 짓은 안 할 것이고, 이거를 내 생명을 연장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, 당신이 산신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산신 이 집을 청소할 테니까 내가 굶어 죽지 않게 당신이 해놓고 여기다 살이 필요하면 살을 갖다 놓으면 내가 먹을 것이고 안 갖다 놓으면 요 자리에 앉아 굶어 죽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고는 이제 약속을 그래 하고 이제 무릎을 탁 꿇고 통수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산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. 이렇듯이 그럼 지금 이병철 회장님이 지금 그때 이렇게 반항하고 딱 달라드린 게 내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죠. 그 누구한테 물어? 신부한테 물은 거예요. 천주교 신부들한테 지금 물은 거예요. 이게 근데 그때 대답을 못 해버렸던 것이 이 그냥 수장대가 있던 게 이것을 지금 이제 저 얼마 몇 년 전에 지금 이 끌어내 가지고 뭐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이름하여 잊혀진 질문이어서 따 해갖고 그게 잊혀진 질문으로 제목이 붙어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. 여기 지금 요 질문이거든.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반항할 때가 있는 거죠. 왜 큰 사람들은 분명히 반항을 해요. 요새 당신들 반항 많이 하잖아 내한테도. 질이 높아서 반항도 하는 거예요.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잘 설명할 수 있는 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우주의 공부를 다 하고 나왔으니까 나는 반항하는 것을 뭐 때문에 네가 반항하는 것을 아니까 그걸 이야기를 잘해서 풀어주니까 고맙다라고 또 따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이병철 회장이 질문하는 거는 아무도 답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게 30여 년 전이에요. 우리도 인자 공부하는 중이고 인자 지식을 조금씩 가지려고 하는 중인데 그런 지도자가 그런 걸 반항으로 달라드는 것을 누가 대답을 하나 아무도 못했던 겁니다. 이 오늘날 지금 이렇게가 이 사람이 수행을 다 마치고 나오니까 이게 내 앞에 온 거예요. 이게. 누구든지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방송으로 나오는 겁니다. 누구든지 깨달은 사람이시면 이 대답을 해달라고 한 것이 그게 숨어있던 게 그때 나온 거예요. 근데 그거를 푸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던 거죠. 있었는데 이 푸른 질량들이 어땠느냐를 이 국민이 다 알게 돼 있고 그래서 그때 사정으로 조금 푸른 게 있는데 이걸 보고 너무 좋다고 선생님 지금 공부하는 게 요새 공부를 우리 시켜주는 방법이라면 더 좋게 풀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하문 더 합시다. 이래가 자리 마련한 게 오늘 지금 다시 이제 이걸 질문해서 풀고 있는 거죠.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것이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확장성이 일어날 겁니다. 그러니까 내 우리 영혼 공부도 하고 요 바람이 지금 하는 거죠. 아 고맙죠 우리 이병철 저 회장님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거 질문까지 해놓고 가서니 얼마나 좋아요. 네? 이제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감사합니다.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.